오늘은 서울을 벗어났어요. 의정부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. 어디 가는 걸까요? 근처에 주차를 하고 좀 걸어야 돼요. 한 5분 정도? 네, 시골길 되게 좋네요. 저기 보이는 노란 글씨. 제가 오늘 밥 먹으러 온 곳은 양주르입니다.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참고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친절하셔서 오자마자 기분이 좋았어요. 와, 비눗방울. 어머, 여기 너무 동심이다. 들어가시면 네. 박스가 있어요. 나오실 때 이렇게 분리 반납 부탁드립니다. 네네. 거기는 개장은 1시 50분. 네. 네. 텐트는 아까 제가 번호 말씀드렸나요? 제가 배정받은 9번 텐트입니다. 아직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. 요걸 이용해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세팅을 좀 해볼게요. 마켓에 가서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오스크가 있어서 마켓에서는 계산을 셀프로 하네요. 사이다. 어머머머머머머. 세상이 셀프가 많아져가지고. 오케이. 요렇게 아이들 놀게 외부에 설치된 것도 있네요. 애기 데리고 오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오. 오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. 아, 너무 재밌다. 여러분, 제가 이런 여유가 없잖아요. 여기 이용 시간이 3시간인데 아침에 뭐 하다 좀 늦게 와서 2시간 열심히 먹고 놀다 가려고 합니다. 여기 좋은 게 애기들이 이렇게 많아요. 너무 귀여워. 고기, 반찬. 오, 맛있겠다. 고기 구워드실 때 네. 한 덩어리씩 구우시는데 센 불에 이렇게 익혀주시고 하나씩 구워서요? 네. 옆에 창문 다 열리시는 거예요? 아, 네, 고맙습니다. 고기를 잘 자르는지 보겠습니다. 어우, 근데 눈이 맵다, 눈이. 아니, 무빙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? 저 좀 찍어주세요. 제가 주인공이에요. 고기에 아주 그냥. 아, 여기 너무 좋아요. 진짜 고기 먹을 생각하니까 더 좋습니다. 고기가 완성됐어요. 맛있겠다. 와, 엄청 맛있겠다. 잘 구워서 그렇지 뭐. 소금, 소금. 어, 소금 없네. 이거 이거 이거. 어머, 맛있어요. 두 번째는 명이나물과 함께. 엄청 맛있다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날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완벽한 날입니다 오늘. 채소들도 싹 구워줍니다. 채소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또 잔뜩 먹게 되네요. 불이 세서 여차하면 탈 것 같은데요. 아, 미흡한데? 어린이 여러분,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몸에 좋은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. 이렇게 접시로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. 호박은 안 먹겠다는 무슨 의지야? 거기에 육즙을 좀. 아, 육즙을 이렇게 따는 거야? 접시로 쓰겠다는 거야? 그렇지, 그렇지. 뜰 거야. 먹을 거야? 어, 먹을 거야. 파인애플. 뜨거워. 근데 엄청 달아. 엄청 달아? 떨어뜨렸어? 집중해서 안 먹나? 아, 그러니까. 이것도 먹어야 됩니다. 아직 먹을 게 한참 남았어요. 이것도 있다. 육개장. 쫀디기. 근데 밖에서 먹는 그거에 좀 재미가 있네, 확실히. 아우, 좋다. 이게 행복이요. 생각보다 멀리 양주까지, 양주까지 와야 행복을 찾는구나. 못 쓰겠네. 명이나물 논쟁 빼줘. 야, 이건 진짜 잘합니다. 이건 진짜 안 되죠? 공교롭게도 채소만 나왔는데 너무 배부르다.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지. 아, 너무 배불러서 라면 먹어야겠다. 아, 여기다 끓이는 거구나. 육개장이 대기 중입니다. 이거 물 부은 다음에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? 아, 왜 이렇게 완벽하지? 이 채소 빨리 먹어야 되는데? 육수로 넣자. 아, 육개장이 김치 사발면이 되는 순간이네요. 하나 넣는 거야? 응, 하나만. 이렇게 소심해서 되겠어? 오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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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물 부족하잖아. 아, 진짜. 됐어, 됐어, 됐어. 비빔면 아니었어? 육개장. 기다려보자. 아, 부족할 것 같았어. 컵라면 안 먹어봤나? 오. 두부 지리탕인데? 어. 어떻게? 이건 아니지, 이거. 오, 굿.
여기 주변을 되게 예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바닥에 뭐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요. 되게 조심조심 먹고 있습니다. 여기 애기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아, 진짜 아, 끼어들지 말라고? 여기서 주는 거 다 먹고 가도 되겠어요. 아니, 2인분이 양이 괜찮지? 2인분이야? 응.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100%라는데? 어, 진짜 너무 많았네. 응, 가성비 엄청 좋네. 1인당 55,000원인데요. 가치가 있어요. 날 좋은 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너무 잘 왔다, 진짜. 아. 혼자 다 하네. 혼자 다 해. 아이스크림 사러 갑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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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봤어? 엄청나지? 됐다. 고마워라. 하나 더. 슈퍼 좀 다녀본 사람. 같은 목록은 똑같은 거 두 번 찍어도 된다. 짠. 이제 벌써 아이스크림 먹을 계절이 와가지고 날씨 좋으니까 또 벌써 먹고 싶네요. 아이스크림은 월드콘이죠. 우리 세대 아이스크림. 맛있다. 날씨도 좋고 서울 근교인 것도 좋고 고기도 맛있고 완벽하다. 아, 그새 또 출연하고 싶어? 그새 끼어들고 싶은 거야 지금? 아, 온다고. 아. 아. 아, 저기 서울말 어린이. 어린이, 어린이. 애기, 애기. 아가 아니고. 정신없이 텐트 바깥에서만 놀았는데요. 안에도 되게 좋아요.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 에어컨도 있어요. 우와. 날이 조금 덥거나 추우면 이렇게 앉아서 있어도 될 것 같아요. 되게 좋네요. 안녕! 오늘 저랑 같이 논 친구예요. 짠! 저희 이제 재밌게 다 놀고 나갈 시간이어서요. 이렇게 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. 원상복구, 원래 있던 대로 깨끗하게 치워주고 나가면 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.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날씨도 좋고 양주르 안녕.